최근 신 대표는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건강한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판매 루트를 넓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열띤 회의가 한창인데요. 나중에 우리한테 이런 거 줄 때 전략이 있어, 전략. 룸을 좀 벌려서 주라는 얘기지. 그래야 다른 데도 다양하게 판매 파일을 넓힐 수가 있다는 얘기지. 그게 잡히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잘 좀 한번 하면은 이런 용도는 마트용에 타당한 것 같고 온라인을 어차피 하니까 온라인용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금 1인 가정이 거의 한 36% 정도 되잖아요. 1인 가정이면은 이거 한 두 배 정도 되는 용기. 그러면 그 자체를 냉장고에 그대로 넣을 수도 있는 통. 그런 뭐 세트로도 할 수 있고 단품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하면은. 신도철 대표는 기존의 양곡, 잡곡 시장의 변화가 아닌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세척곡물 제품으로 이끌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는데요. 아울러 새로운 상표 이미지 작업을 통해 디자인이 곧 소비다 라는 개념을 농산물에 적용해 도전하기로 했습니다. 우리 신사님은 뭐 이 바닥에서 뭐 가장 프로고 베스트한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이 잡곡 시장이라든가 쌀 시장, 양곡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트렌드와 방향을 다 잡고 가시는 아주 뭐 트렌드 세터죠. 네. 신 대표는 오늘도 한 걸음 멀리 더 넓게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개발된 상품들의 수출 확대와 친환경 제품 라인 확대, B2B 상품을 개발하는 등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이제 뭐 우리가 그래도 이제는 가공으로 가잖아요. 우리가 상품 개발이나 모든 걸 통해서 같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8분 농선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힘을 합쳐서 이 제품 생산되고 그런으로 해서 이익이 창출되면 여러분의 삶도 좋아지고 또 회사도 좋아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게. 최근에는 이제 그 소비자 눈도 높아졌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요즘은 필요가 한 것 같아요. 시대가 그런 걸 저희가 하는 뭐 BI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. 그 시대에 맞춰서 또 저희들도 상품을 개발하고 거기 맞게 그 맞춰가는 게 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.